케이스. 아름다운 하모니로 한 편의 시 같은 음악을 들려주는 그들이 드디어 첫 데뷔 앨범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파워한 라이브로 눈부신 낮을 만들어줄 성악 어벤져스 라포엠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롱타임 노시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 5개월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맞아요. 5개월 만에. 예. 근데 라포엠을 생각했을 때 아 그래 예전에 봤지 했는데 또 오늘 뵈니까 엊그제 팬분들처럼 네. 아주 정겹네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그쵸 그 7월달에 팬텀 싱어3이 우승하자마자 네. 첫 방송으로 맞아요. 최파타를 네. 찾아주셨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앨범 데뷔 앨범 내자마자 또 첫 방으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와 권지현 씨가 오늘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미리 선물 주시는 건가요? 라포엠이라니 너무 좋아요. 지난번에 파워타임 출연하셨을 때 방송 듣고 팬이 된 1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팬텀싱어3에서도 팬이 되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네. 또 최파타에 나오신 거 보고 그때 이제 팬이 되셨대요. 네. 자주 나와야겠네요. 좋아요. 자, 우리 라포엠 한 분 한 분 네,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리더 테너 유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채연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막내 테너 박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마스코트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마스코트예요. 네. 자, 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포엠의 바리톤 이제는 테너가 싶은 테너가 되고 싶은 바리톤 정민성입니다. 우! 이해하여 라포엠. 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런 걸 좀 느꼈는데 397하나 님이 근데 라포엠 5개월 전보다 너무 세련되고 오. 멋있어졌습니다. 오. 5개월 전엔 좀 순수한 학생, 아마추어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연예인 된 느낌. 아, 뭐 스타일리스트가 다 있으신가 봐요. 스타일리스트가 다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저희가 저희 사제품으로 그래서 또 편안하면서 네. 멋스럽네요. 네네. 오늘 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그런가? 좀 더 통장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셔서 오늘 그런가? 옷들이 보니까 예 네. 우리 최성훈 씨 염색을 하셨고 그쵸? 네 드디어 제가 새로운 또 변신을 예. 한번 해봤어요. 연예인 같아요. 정말요? 네, 예. 그리고 또 우리 민성 씨는 살이 조금 빠졌죠? 네 한 10kg 정도 뺀 것 같습니다. 조금 네. 빠진 게 아니네. 네. 엄청 많이 빠졌어요. 예. 네. 느낌이 예. 지금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이어트에 잘못하면 얼굴이 변하잖아요. 아, 네. 근데 민성 씨는 더 핸섬해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있나 봐요. 아, 노하우는 좀 천천히 제대로 네 먹으면서 하는 이렇게 네. 그래서 얼굴이 좋다. 네. 그렇죠 얼굴 막 푹 파이면 네. 요즘에 운동을 또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운동 중독에 걸려가지고요. 오 그런 거 중독증 걸려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뭐 불과 몇 주 안 됐다는. 예. 가장 지금 컨디션 좋을 때네요. 네. 그렇죠. 네. 아 매니저님 제보에 의하면 얼마 전에 네 분이서 쇼핑도 같이 하셨다고. 아 네 쇼핑도 쇼핑도 하고 사실 좀 바쁘긴 한데 네. 짬짬이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둘둘 짝지어서 가기도 하고 같이 서로 뭐가 좋을까 이렇게 공유하고 예. 뭐 그러고 있습니다. 또 신경 쓰셔야죠. 그렇죠? 아 이게 신경 네.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네. 사실 오늘 저도 이렇게 제가 라디오 할 때 네. 이렇게 옷을 갖춰 입질 않아요. 아 라디오가 막 편하고 뭐 이렇게 만만해서가 아니라 좀 제가 이제 평소에 편한 캐주얼복을 많이 입는데 오늘 라포엠 나온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신상을 장착하고 머리띠도 예 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 근데 저희도 사실 옷을 샀어요 여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저희 스태프들이 깜짝 놀랐다는 뭐 이거 끝나고 뭐가 있냐 아니 저는 오로지 라포엠을 맞이하는 와.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와우 와
지금 모니터가 제가 제 쪽으로 있어서 네네. 지금 여러분 목소리 많이 들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할게요. 박세희 씨가 아, 팬텀 싱어 3 우승 후 라포엠으로서 처음으로 나온 라디오가 최파타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랑 지금에 비교하면 어떤 점이 바뀐 것 같나요? 외모, 예능감. 기훈님은 방송 울렁증 좀 많이 좋아지셨는지요? 예. 자, 우리 박세희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일단 아직도 이제 카메라나 뭐 이런 그런 방송국을 조금 적응은 아직 다 못한 것 같지만 이제 올 때마다 형님들이 그런 걸 더 잘 알아서 네. 예, 지금도 협회에서 리허설 할 때도 네. 형님들이 다 기훈아 좋다 잘 좋아 완전 지금 좋아 이렇게 지금처럼 하면 돼 이렇게 계속 해주셔서 네. 제가 그런 거에 더 힘을 내서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훈 씨 최고예요. 와. 예. 아니 그리고 일단 한 명이면 너무 떨리잖아요. 근데 네 명이 딱 있어서 라포엠인데 뭐가 뭐 떨리고 뭐 긴장됩니까? 맞아요. 든든해요. 든든하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또 막. 네 저희가 그 처음 이제 방송이 끝나고 저희가 나왔던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도 선배님과 함께하는 방송이었고 네. 또 지금도 와 있는데 네. 그때보다 조금 한 1% 정도 긴장이 조금 덜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님께서 여유롭게 네. 정말 저희를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더 네. 떨리는 기간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떤 그 방송 생방은 늘 이제 좀 네. 좀 네. 긴장감이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기분 좋은 긴장감이면 좋은데 맞죠. 너무 나를 억누르고 막 공항에 가까우면 그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아주 기분 좋은 긴장감은 여전히 있으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전 너무 편해요. 역시 지현 씨는 예. 민석 씨는 또 살을 빼셔서 그런지 네. 아유 뭐 미모가 아주 돋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틀 전이죠. 낮 12시에 라포엠의 첫 데뷔 앨범 공개되는데 타이틀곡 제목이 눈부신 밤입니다. 낮이 아니라 네. 밤입니다. 눈부신 밤이죠. 네. 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발매한 앨범이 총 8트랙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곡이 눈부신 밤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크로스오버 곡이지만 조금 대중성을 많이 가미한 어떻게 보면 가요 같기도 하고 네. 클래식과 이렇게 적절하게 믹스를 한 뭐라고 할까요? 크로스오버의 진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수. 네, 종합 네.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앨범입니다. 네. 말이 필요 없죠. 그 진수. 네. 정말 종합 선물 같은 거 선물 빨리 받고 싶어요. 네. 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 라포엠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 눈부신 밤. 오늘 라이브로 준비하셨어요. 아까 어떤 분이 홍콩에서 지금 일렬에 앉아 계신데요. 아, 정말요? 예. 지금 뭐 각국에서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눈부신 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푸른 달빛 가슴 한켠 빈 곳에 들이우면 난 다시 여기 깨지 않는 꿈속처럼 여전히 그대 곁에 다시 여기 날 비추던 환한 그 미소 날 감싸던 가녀린 두 손 이제 더는 닿지 못한 꿈이 되어 I still love you
계절의 틈이 사이로 시린 바람 스며 난 다시 여기 어리석은 그리움에 지칠 줄도 모르고 또 다시 소리가 방해가 되는 정도네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파엠의 눈부신 밤. 아, 네 분이 라파엠이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나. 예, 어 정말 아름답다라는 말은 너무 표현이 안 되는 것 같고, 아, 그 무엇이 너무나 이 자꾸만 눈을 감고 허리를 피게 되네요.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왜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뭔가 촥, 네. 아, 우경희 씨가 타이틀곡 눈부신 밤 라이브로 처음 듣네요. 완전 감동이에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와, 뭐 네 분이서 지금 이제 하셨잖아요. 네네. 다 만족하셨어요? 너무 아름답고 나는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좀 약간 저희도 사실 이제 방송에서 이제 뭐 연습할 때는 많이 불러봤는데 네. 이렇게 공식적인 네. 이런 방송에서는 사실 거의 안 불러봤으니까 조금 많이 떨렸어요. 근데 오늘 새삼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목소리가 아 너무 아름답구나. 근데 이렇게 라포임이 돼서 막 그게 막 절정으로 터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박수진 씨가 이걸 이제 같이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모니터가 지금 제 앞에만 있습니다. 박수진 씨가 나이가 들면서 감정이 메마른 건지 누군가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은 적이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눈가가 촉촉해지네요.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를 듣다 보면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하잖아요. 아, 그 기분을 오랜만에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의 감상평이 딱이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게 왜 이렇게 축가, 결혼식 축가 이런 것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선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네. 사실 받았을 때도 네. I still love you 할 때 너무 아름답잖아요. 성스러우면서 네. 네. 굉장히 밝으면서 네.
아름다우면서.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부르면서 합을 맞출 때 멤버들 네 명이서 화음 딱 들어올 때 그 소름 돋는 그 느낌이 있어요. 부르면서도 오 이네들 맞아. 봐라. 예. 어, 한 분 한 분 목소리들 다 너무 좋다. 아, 예. 오, 감사합니다. 어, 또 유채훈 씨의 마무리가 Bring Forever 영원합니다. 아, 눈부신 밤을 태연에 들리나요? 버즈의 남자를 몰라 등을 히트시킨 작곡가 이상준 씨와 차기란 작곡가가 협업해서 만들었다던데. 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곡을 처음에 재밌는 게 이제 이상준 작곡가님이 가이드를 완벽하게 본인이 직접 불러서 오! 저희의 목소리의 특성까지 네네. 다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이제 우리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해서 네. 그때 받고 그냥 와 이거다 이거 너무 좋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기훈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들리는 그런 선율이 그냥 계속 저도 귀에 맴돌더라고요. 다다다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어 이거 우리 라프엠 이름과도 좀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쪽 저의 조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들도 다 네.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네 이 노래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넷이 딱 아 이거다 하는 것도 굉장한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성훈 씨 저희가 연습을 네. 하고 와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타이틀곡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 저희가 차에 타서 이제 이동 중에 저희도 모르게 핸드폰을 하거나 이제 뭐 그럴 때 그렇죠. 흥얼흥얼하는 네. 멜로디가 이 멜로디가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이게 타이틀곡이 된 것 같습니다. 민성 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웃긴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저를 따라해 주실 때 예. 굉장히 예. 이렇게 녹음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혼자 좀 웃겼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파트 목소리대로 아니, 특성을 다 흉내 성대모사처럼 대단한 능력가시네요. 네.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타이틀곡을 들으니까 더 앨범이 궁금해지는데 데뷔 앨범에 총 몇 곡이 들어있나요? 총 이제 8트랙이고요. 이거 이제 공식적으로는 7트랙인데 한 곡 마지막 한 곡 이제 보너스 트랙으로 해서 CD 올리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곡입니다. 아, 네. 8곡 한 곡 한 곡이 다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아요. 라포엠인데. 너무 좋아요. 네. 사실 이렇게 이제 첫 데뷔 앨범을 지금 최파타에서 처음 그쵸. 하신 네. 거니까. 맞습니다. 저도 너무 설레고 그래서 오늘 옷도 조금 제 나름대로 갖춰 아 누가 보면 무슨 셔츠에 치마를 갖춰 입었다 했는데 저는 굉장히 갖춰 입은 거예요. 네. 아 그런데 아 정말 이렇게 잘 입고 왔다. 아까 어떤 분이 아 자기들 라포엠 노래 들을 때 드레스업 좀 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느낌이. 자 그러면 이번 앨범에 수록된 라포엠의 아미고스파라 시엠프레 음원으로 한번 들어볼 건데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게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 주제가였고요. 세계적인 예. 성악가인 호세 까레라스 그리고 이제 팝 가수인 이제 사라 브라이트만이 불러서 이제 화제가 됐던 곡인데 저희가 네. 영원한 친구라는 그런 뜻이고요. 저희가 네. 한번 앨범에도 한번 실어봤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뿜는 그런 곡입니다. 네. 좋아요. 자, 이 곡은 여러분 음원으로 들을게요. 4부에서 봬요.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첫 데뷔 앨범을 들고 찾아온 성악계의 아이돌 자 라포엠과 최파타 컴백 쇼케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에도 라포엠의 라이브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빨리 보러 들어오세요. 자 이하영 씨가 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듣다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고 왔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제 취향이에요 하셨네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숙 씨가 성악을 1도 모르는 제가 듣기에도 화음이 환상이네요. 오. 이런 거 중요해. 1도 모르는 사람들은 와 하는 거.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듯합니다. 좋은 노래 선물로 받았네요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아까 3부 끝곡으로 들려드렸던 라포엠의 아미고스파라 시엠프레도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네. 아우 정말요? 김정희 씨가 또 멤버 전원이 성악가인 라포엠 녹음 전날이나 공연 전날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는 버릇이나 습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잠은 꼭 몇 시간 이상 자야 한다든지 특정 음식을 먹어야 한다든지 먹지 말아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잠은 많이 자면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일단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쵸.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노래하기 전에 매운 거 매운 거나 이렇게 좀 수분을 빼앗는 음식들이나 뭐 음료나 이런 거는 최대한 피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절대적이네요. 네, 안 먹네요. 네, 매운 거는 일단 절대 안 먹으려고 하고. 근데 보통 이제 매운 음식을 평소에는 좋아하시고 잘 못 먹어요. 아, 그럼 뭐 딱히 한 분도 아니네. 지금 예를 들어서 막 매운 아구찜이 막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내일 노래를 해야 돼. 그래서 안 먹는 거랑 아, 평소 기훈 씨가 잘 안 좋아해서 안 먹는 거랑. 그러니까 예? 그게 있잖아요, 선생님. 예. 그 선생님. 선생님은 여기 찾았어요. 아, 선생님이 생각할 땐 그래요. 아니. 너무 좋아하는데 안 먹어야 되는 거 이게 아니라 평소도 안 먹는데 뭘. 아, 그럼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아 저는 뭐 고기류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그거 공연 전날 안 먹어요? 아니요 다 먹어요. 그만. 뭐야? 그거는 뭐 노래랑은 상관없으니까. 네. 그렇죠. 매운 걸 먹으면 조금 그렇죠 목소리. 네, 좀 매운 거 먹으면 이 가래 같은 게 많이 끓어가지고. 근데 맞아요. 기윤이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가 목에 안 좋거든요. 예예. 근데 당일날도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박기훈 씨는 타고난 거네. 예예. 예. 타고난 거네. 우리 그럼 정민성 씨는 뭐 안 해요? 저는 잠을 한 7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을 해요. 네. 예. 안 자면은 눈에 쌍꺼풀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좀 생겼거든요. 쌍꺼풀 생기면 싫어요?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삼계탕을 좀 먹으려고. 삼계탕. 그건 좋은 거예요? 네, 보신 같이 이렇게 좀 몸을 든든히 네, 든든하게 따뜻한 게 뭐. 그리고 이제 뭐 자극적이지도 않고 네. 하니까. 네. 예. 소금을 많이 찍어 먹어서 좀 자극적이긴 한데요. 그렇구나. 성훈 씨는 뭐? 저는 뭐.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있다면 저는 전날 저녁을 좀 안 먹으려고 해요. 전날 저녁에 좀 과하게 먹으면 잘 때 위산이 역류되기도 하고 조금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긴 시간 짧은 시간 잠을 자더라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저녁에는 뭘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당일 날에는 조금 자극적인 음식 뭐 우유 초콜릿 이런 건 좀 피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날 엄마가 갈비찜이나 잡채를 해갖고 와도 안 먹어 이러는 거죠? 매우 힘들죠. 참는 건 너무너무 힘든데 딱 그 순간을 그러니까, 참고. 기훈 씨 저런 거라고요. 다 먹을 거 다 먹는. 내가 안 먹는 거를 안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유치훈 씨는? 저는 당일날에 안 먹어요. 당일날에 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전날에는 마음껏 먹고 당일날에는 아예 연주 끝나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아예 밥을 안 드시더라고요. 네. 네. 전날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안 먹지 전날 저녁에 많이 드시나 봐요. 다음날 것까지 그 당일날도 많이 먹으면 노래하기 좀 힘드니까. 네. 그렇죠. 당일날에는 아예 안 드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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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대답이 되셨는지 몰라요. 이사라 씨가 이런 거 있구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만약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하나씩 주겠다고 한다면 각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랑은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너무 어른이고 너무 맞아요. 좀 그래도 속세 좀 물도 들고 그러니까 뭐 건물 명의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니면 뭐 늘 라이브가 뭐 잘 되는 그런 막 능력? 막 이런 거 원하나? 네. 예, 자 박기훈 씨 뭐요? 저는 그거 방금 말씀하신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이 안 쉬고 늘 좋은 네. 컨디션으로 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이거요? 네. 그런 건 안 되고 다른 거 이런 다른 거. 고기를 고기 먹는 거에 되게 예민한 거예요. 먹는 거에 예민해요. 좋아요. 네. 네. 엄청 좋아하고 잘 먹어요. 와 그런데도 살도 1도 안 찌시고 도시락도 막 4개씩 먹고요. 도시락 4개씩 와 우리 기훈 씨가 완전히 먹방 같은 거 찍어 보시네. 그러니까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4개를 지금. 네 개를 먹는데 살도 하나도 안 찌고. 맞아요. 네, 부러워요. 그럼 그 다음 날 막 노래 잘하고. 맞아요. 예. 아니. 기훈 씨 보는 라디오 안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목소리를 내 주셔야 돼요. 그 고개만 흔드시면 안 되고 아니요 해서. 아니요. 아이고. 네. 자. 다른 분은요. 산타클로스가. 네.
저는 피곤하지 않게 하는 음식 같은 무언가를 먹었을 때 피곤함이 싹 사라지고 그런 체력 관리가 되는. 최성훈 씨가 많이 피곤해 좀. 아니요, 저는 피곤하지 않은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더 많이 공연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많이 부를 수 있고 이제 목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래를 많이 할 땐 좀 쉬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약이 있으면 저희는 막 마음껏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노래에 관한 거는 우리 민성 씨는. 저는 최파타 고정 출연권. 와우. 와우. 지금 당장 합시다. 지금 당장 합시다. 예. 미션 씨. 저는 코로나 백신. 아. 100% 100% 예. 되는 백신. 아우 진짜 예. 그건 우리 모두의. 맞아요. 예. 진짜 그런 게 있으면 정말 네. 그건 최고 선물인데. 맞아요. 언젠간 반드시. 네. 네 나오겠죠. 네. 아, 아이고 팬들이 대신 빌어주셨대요. 기훈 씨 방송 울렁증 없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민성 씨는 요요한. 요요한. 그래서 기훈 씨는 제가 예 많이 예 이렇게 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아유 우리 민성 씨 같이 차근차근 이렇게 빼시는 분은 요요 안 와요. 예? 근데 네. 먹으니까 오긴 오더라고요. 그러면 요요 오실래요? 쌍꺼풀 생기실래요? 저는 쌍꺼풀 생기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긴 요요 무서워. 네, 무서워. 예. 예. 자 9644님이 아까 첫 라이브 곡 듣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남성 네 분이 꽃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꽃 같은 네 분이 불러주실 다음 곡 너무 기대되는데 자 어떤 곡일까요? 네. 다음 곡은 저희가 이제 팬텀 싱어에서 불렀던 곡이고요. 저희가 결승 무대에서 불렀던 곡 중에 가요인 샤이닝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지난번 출연 때도 이거 엄청 반응 좋았었어요. 네. 예. 네. 자, 이 연말에 들어도 또 너무 좋겠네요. 자, 네. 라퍼엠이 부르는 샤이닝 라이브로 듣습니다. 박수를 청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은 타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네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태양은 타오르네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네.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멈추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아름다워. 제 라포엠이 불렀습니다. Shining.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바깥에 그 풍경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방음도 되어 있고 또 두꺼운 커튼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저 커튼을 열면 너무 맑은 하늘이 햇살이 막 샤이닝이 촥 예. 그런 느낌입니다. 와, 정말 그 이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진짜 우리 사람이 내는 목소리가 아닌가. 네. 또 라포엠 네 분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감사합니다. 느꼈는데요. 최순옥 씨가 어제 수능 본 우리 딸과 함께 듣고 있는데 마음의 위로가 팡팡 쏟아지는 것 같네요. 라포엠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네요. 네. 우와, 맞아요. 수고 네. 많으셨어요. 네, 2000번 님이 라이브를 듣고 있는데 마치 구름 위에 누워서 바람을 쐬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하루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의 어떤 위력, 매직이 이렇게 정말 지금 하나 빛 하나 안 들어오는 이 스튜디오에서 막 맑은 하늘과 막 바람 막 이런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햇살과 막 지금 실제로는 바깥에 좀 햇살이 좋죠. 오늘 날씨는 네, 추워도. 오늘 날씨. 네. 네, 맞아요. 민경은 씨가
코로나 백신은 아직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백신이 라포엠의 음악이네요. 아~ 고맙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기훈 씨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예, 보기보다? 보기보다? 네, 너무 좋아요 진짜. 감동 받았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우리 아까 광고 나간 노아에도 얘기했지만 뭐 노래 두 곡 하니까 한 시간 다 간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맞아요. 아쉽고 그래서 다음에 또 나오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도장 꽝꽝 받아야 된다. 아 그리고 그냥 나온 얘기가 최파타 로고송을 좀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냥 얼결에 아, 뭐. 대답한 걸 제가 잡았습니다. 아, 네. 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아주 세상에서 가장 우렁찬 로고송. 네. 그 그냥 편안할 때 시간 괜찮으실 네. 때 네. 뭐 생각나시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성이는 나와야겠네요. 이제 네. 고정으로 책임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성훈 씨가 자기도 나오겠다고. 네. 그러니까 기훈 씨도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고 네. 유치훈 씨도 예. 네. 나와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김수민 씨가 어떤 노래도 라포엠의 목소리를 들으면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의 감상평을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어떠셨는지 뭐 예, 우리 최현 씨가? 아, 네. 오늘 확실히 두 번째 나오니까 더 편하고 네. 한 번 또 뵈다 보니까 네. 조금 남 같지 않죠? 네, 정말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또 다른 레퍼토리로 더 다양하게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이시겠죠? 저 꽃바구니 또 예, 라포엠 분이 이렇게 또 네.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라포엠의 이번 앨범 수록곡 판타지인데 네. 아마 우리 라포엠 팬클럽 라뷰 분들도 네. 아주 꽃과 함께 잘 감상해 주시기 바래요. 네. 네. 자, 오늘 라포엠 정말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뵙고요. 늘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